안녕하세요. 배워봅서 관광영어 진행자 강윤아입니다. 지난주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그것을 살펴보러 누군가를 올려보낼게요. I will send someone up to look at it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저는 여기에 화장실을 체크하러 왔습니다. I came here 혹은 I am here to check your bathroom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표현은 대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번 주 수업 시작해 볼까요? 이번 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표현은 대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방법, 즉 책이긴 책인데 당신이 읽은 책과 같이 설명을 덧붙이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본 영화처럼 앞에서 뒤로 보충 설명을 하는 반면 영어에서는 보충 설명하는 말이 길 경우 뒤에서 앞으로 보충 설명을 해줘요. 즉, 영화, 내가 본 이렇게요. 이렇게 자세히 보충 설명을 하는 방법에는 총 세 가지가 있어요. 그중 두 가지를 먼저 소개하고 나머지 한 개를 맨 마지막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대상 뒤에 to 부정사를 붙이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대상 뒤에 동사 ing를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차이는 to 부정사는 뭐뭐 할, 즉 마실 물과 같이 미래 의미를 붙일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동사 ing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인, 즉 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과 같이 진행형의 의미를 붙일 때 사용하시면 돼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영어로 바꾸자면 물, water, 마실, to drink. 우리나라 말로는 물 마실처럼 해석이 되지만 영어는 일단 주요 단어를 앞에 두고 나머지 불필요한 부가 설명하는 부분을 뒤로 빼서 앞으로 보충 설명한답니다. 그래서 마실 물, water to drink가 되는 것이죠. 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네, 사람, a person, 물을 마시고 있는 drinking water를 붙여서 a person drinking water, 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긴급 상황에서 꼭 필요한 말인 저는 저를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해요 라고 말해볼까요? 기본 문장인 저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먼저 만들어서 I need someone, 나를 도와줄 뭐뭐 할 이므로 to help me, I need someone to help me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물 마시고 있는 누군가를 보았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 나는 누군가를 보았다, I saw someone을 만들고 물을 마시고 있는을 덧붙여 drinking water, I saw someone drinking water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방법은 that이라는 단어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우선 앞에서처럼 기본 문장을 만들고 문장 끝에 that을 붙인 후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그 뒤에 덧붙이면 돼요. 가령 당신은 한국어를 말하는 직원을 데리고 있나요? 한국어 말할 수 있는 직원 있나요?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직원을 데리고 있나요? Do you have staff? 한국어를 말하는 that speaks Korean을 붙여 Do you have staff that speaks Korean? 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투부정사와 동사 ing, 대세 차이는 덧붙이는 말 차이에 있어요. 투와 ing는 할, 하는, 즉 동작만 등장할 수 있는 반면 that 다음에는 that you like, 당신이 좋아하는과 같이 즉 동작의 주어가 등장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수업 총정리. 오늘 수업하고 있는 보충 설명하는 방법 총 몇 가지가 있다? 네, 세 가지가 있다. 읽을, 살, 마실과 같이 뭐뭐 하를 덧붙이기 위해서는 네, 대상 다음에 to 동사, to 부정사를 붙인다. 웃고 있는, 노래하고 있는, 걷고 있는과 같이 뭐뭐 하고 있는 중인을 덧붙이기 위해서는 네, 대상 다음에 동사 ing를 붙인다. 네가 산, 내가 부른과 같이 누가 무엇한 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네, 대상, that을 붙이고 다음에 보충 설명할 내용을 넣는다. 그럼 이제 예문 파트로 넘어갈게요. Do you have any staff that speaks Korean? I need someone to help me. 자, 첫 번째 표현. 저는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는 차를 원해요. 저는 차를 원해요. I want a car.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는 that has a navigation. 여기서 have가 아닌 has를 사용하는 이유는 that 다음에 설명하는 대상이 a car, 단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됐다음에 동사가 나올 때에는 항상 보충 설명하는 대상의 수가 단수이라면 반드시 동사에 s를 붙여야 한다. 이거는 예전에 학습한 주어가 유도, 나도 아닌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에 s를 붙인다는 법칙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비행기나 레스토랑에서 마실 것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질 때 제가 어떤 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Can I get something? 마실, to drink 를 붙여 Can I get something to drink?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문이에요. 길을 잃었을 때 당신 저에게 버스 터미널에 어떻게 갈지 알려줄 수 있어요? 라고 물을 때 당신 나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Could you tell me 어떻게, how 갈지 to get 버스 터미널에 to the bus terminal을 붙여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bus terminal?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예문입니다. 저기 서 있는 저 남자 보이나요? 라는 질문을 던질 때 당신은 저 남자가 보이나요? Do you see that man? 혹은 Can you see that man? 서 있는 standing 저기에 there를 붙여서 Do you see that man standing there?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다음 상황에서 쓸 표현을 여러분들이 직접 영어로 만들어 보세요. 어떤 나라에 들어갈 때 입국 수속을 끝내면 세관을 통과하게 되죠? 세관원이 이렇게 물어요. May I see your passport and customs declaration? 여권과 세관 신고서를 보여주시겠어요? 라고 이제 질문을 던져서 여러분이 Yes, here you are.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건넸습니다. 그러자 이제 세관원이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이 질문을 영어로 바꿔보세요. 신고할 어떠한 것이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문장을 영어로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What kind of thing? 어떠한 종류의 것을 Do I need to declare? 제가 신고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이에 세관이 말하는 답변을 여러분들이 영어로 바꿔보시는데요. 이제 세관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600달러가 넘는 물건들을 신고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을 영어로 바꿔보세요. Practice makes perfect. 우리 완벽하게 영어로 구사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열심히 영어 학습하기로 해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표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Bye bye. See you soon.